벨타사스트로님께서 한식, 중식, 일식, 이태리식, 프랑스식 등등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나라 요리가 있냐고 물어보셨는데요.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인 게 제가 가린 음식 별로 없어요. 엄청 매운 음식 빼고는 잘 먹는 편이라서 근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자주 생각나는 퀴즈인이 있다면 프렌치일 것 같아요. 파인 다이닝도 좋아하지만 프렌치 가정식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. 제가 한번 니스 근처에 페스티벌에 갔었는데 그때 매일 프렌치 가정식이 나왔었거든요. 너무 행복했었어요. 연주 마치고도 리허설하고도 항상 너무 기다려졌던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었고 그 정도로 그 프렌치 가정식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게시판 질문 중 마지막 질문이 올리브유님께서 주셨는데요. 꿈을 영어로 꾸는지 한국어로 꾸는지 읽으면서 참 재밌었어요. 왜냐면 제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꿈 내용은 생각이 나는데 기억이 나는데 어떤 언어로 꾸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제가 언어적으로 조금 인상 깊었던 적은 딱한번 있었는데 라틴어에 관심이 많았었어요. 이제 프렌치를 학교에서 배웠었고 프렌치 루트가 라틴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언어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는데 한 번은 꿈에서 라틴어로 추정되는 이 단어들이 엄청 크게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나? 하여튼 그런 단어들 몇 개를 봐서 깨면서 그게 너무 궁금해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. 진짜 그런 단어가 있는지. 근데 그때 외에는 딱히 언어에 대한 거는 생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초기에 주셨던 질문 중에 손수건을 왜 쓰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다른 이유도 있지만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땀이 많아서예요. 손에도 땀이 많고 턱 쪽에도 땀이 많아서 악기가 미끄러질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 미끄럼 방지용으로 손수건을 쓰는데요. 손수건 두께와 재질에 따라 또 소리의 영향을 미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리고 실험을 좀 해보고 쓰는 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텐데요. 음색. 음색 연구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었어요.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주셨는데, 사실 음색 그 작업 단계는 맨 마지막에 해요. 왜냐면 그건 퍼스널 터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케치를 다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그 스케치를 살리는, 아웃라인들을 살리는, 그런 작업, 색칠을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, 일단, 그 곡을 준비할 때, 작곡가가 그 곡을 쓸 당시에,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, 뭐 편지라든지, 그 작곡가 인생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, 사회에서는 그 당시에 또 어떤 좀 메이저 일들이 있었는지, 왜냐하면 그게 분명히 그 작곡가 인생에도 반영이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해서요. 일단 background information을 본 다음에 그 음악의 그 곡의 structure를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structure를 분석하고 하면서 이제 같이 화성학적으로도 분석을 하고 난뒤 그런 그런 말 이제 분석한 거에 대한 그런 골격이라든지 그런 많은 이 필러들에 대한 이제 살도 붙이고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살릴 수 있는
음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데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퍼스널 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너무 세세하게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어려운 것 같고, 제가 또 너무 이게 전문적으로 또는 재미없게 얘기한 것 같아서 이게 답변이 됐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. 음색을 연구한다는 게 일단은 그런 밑작업들이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제가 느끼는 것들을 조금 더잘 표현하고자 음색을 내는데 있어서 이제 실험을 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일단 해보지만 또 거기서 약간 다른 방향으로도 가다가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. 네, 근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상상 반대로 갈 때도 있어요. 네, 그래서 그럴 땐 이제 좀 놀라기도 하는데 더 좋은 결과가 있을 때도 있고 또 생각하던 대로 계속 가서 또 저한테는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거는 없지만 저한테는 정답인 그런 음색을 찾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여러분, 이제 2019년 얼마 안 남았는데, 따뜻하게 마무리하시고, 새해에는 작품 중에 Ugly's of Innocence라고 있는데, 그첫 프레이즈처럼, Ugly's of Innocence, to see a world in a grain of sand, and a heaven in a wildflower. 작은 모래알 속에서 세상을 볼수 있고, 꽃한 송이 안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. 2020년도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. Happy New Year! 1월 31일 날 IBK 홀에서 봬요. 그리고 작별 인사 곡으로 제가 16살 때 했던 차이콥스키 멜로디 틀어드리겠습니다. 한달 후에 봬요.